상추들 상하이 이상원 TV 개그맨 이상원입니다. 네, 이번 시간 DC 피규어 중에 배트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배트맨 했는데 왜 또 배트맨이에요? 다른 배트맨이기 때문입니다. 수트가 달라요. 노말 배트맨 그리고 사막 버전, 나이트메어 버전의 배트맨을 보여드렸다면 그 배드슈 버전에서 또 대미를 장식했던 수트가 바로 아머드 배트맨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머드 배트맨. 요것만 있냐? 아니죠. 이 아머드 배트맨의 배틀 데미지 버전 배트맨도 있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 아! 잠깐만. 자. 목소리만 들으세요. 사이드쇼 아머드 배트맨 프리미엄 포맷 되겠습니다. 아하. 오늘 그냥 아머드 배트맨 파티입니다. 아머드 파티. 아머드 파티. 자, 요 중에 일단 요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뭐 배드슈는 제가 전에 들었듯이 라인이 사설 라인을 되어 있고 네, 이렇게 아머드 배트맨입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파란색 선이 네, 특징이네요. 예, 자, 그렇죠. 여기도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피규어예요. 네, 과연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아, 우와, 생각보다 엄청 커요. 우와, 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와.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하고 진짜 안에 사람 같죠? 어, 베네플렉 볼이랑 입술만 나오는데도 되게 많이 닮았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웨더링도 잘 되어 있고 요거 네, 옆에 팔도 뒤에 공댕이도 네, 이렇게 걷어주면 우와, 특유의 이거 다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슈퍼맨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 이 수트를 입습니다. 요런데 보시면 그 일반 그 수트인 것 같아요. 일반 수트에 요걸 이제 덧대서 이제 갑옷을 입었다 해서 뭐 아머드 배트맨인데 이렇게 앞으로 쓰러지니 빨리. 네. 아, 이거네, 이거. 요렇게 사타구니용 스탠드. 아,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 네, 잘 떨어뜨리는 요런 건데 이렇게 해서 살짝. 어, 지금 포즈가 거의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만 주먹만 앞으로 이렇게 젖어도 좀 멋있는 것 같고. 관절을 한번 볼게요. 일단은 뭐 고개. 좋습니다. 고개. 이 정도. 왔다 갔다. 이 정도. 어, 나쁘지 않고. 팔. 어, 잘 안 올라갑니다. 팔. 올라, 오! 아유, 주먹이.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구부려지는 각도가 암호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피규어들보다는 관절 가동 범위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옆으로 벌어지는 것도 아, 안 돼요, 안 돼요. 바지 뜯어져요 지금. 이렇게 하면 바지 뜯어져요. 허리도 아, 허리도 많이 움직이지 않아요. 액션 피규어지만 관절 움직임이 거의 없는 반 액션 피규어라고 해야 될까요? 어, 그래도 특별한 포즈 안 하더라도 멋있는 그런 아머드 배트맨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 파츠 한번 볼게요. 손 파츠는 뭐예요? 어, 잠시만. 아, 맞나 이게? 오른손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들어있고 왼손은 두 개만 들어있네요. 네, 이런 식으로 아주 멋있게 아우, 바닥도 표현을 손바닥까지도 표현이 잘 되어 있지요. 이렇게 되어 있고 총 들어있고요. 요거는 이제 그 줄 매달아서 이제 왜 벽 막 타고 다니는 뭐 내려가는 그런. 자, 총부터 자세히 보여드리면 총은 뭐 이런 식으로 네, 이거 오, 뒤에 이렇게 열리고 특별한 기믹이 열리는 기믹이 어! 열리! 안 열립니다. 그리고 얘도 이런 식으로 정면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유탄도 두 개가 있어요. 여기 이제 크립토나이트가 이렇게 딱 쐈을 때 이렇게 딱 터지는 열리는 뭐 그런 기믹들 해놓은 것 같고 좀 여기까지는 표현을 못했겠죠. 뭐 그냥 여기 안에 들어갔다가 그쵸? 이렇게 나왔다가 뭐 할 수 있는 뭐 그런 느낌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 요거 입이 하나 더 들어있네. 이 파츠가 그쵸? 오, 약간 그쵸? 로봇캅 느낌도 조금 있고. 그러면 한번 교체해 볼까요? 얼굴 뽑고 요 안에 요렇게 이 하고 있잖아요. 이제 여기서 요거를 안으로 밀어주면 될 것 같아요. 밀어주면 그쵸? 이렇게 빠지죠. 빼지고 여기 위에 보이는 게 자석입니다. 자석. 그래서 오, 이거 그냥 아머드 그 헬멧처럼 요거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요렇게 하면 1:1 사이즈. 요거 6:1 사이즈.
요렇게 아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바꿔 끼워보면 요렇게 딱 들어가죠, 그렇죠? 아 그리고 이게 지금 건전지가 들어있어서 건전지를 이제 끼면 불이 들어오거든요. 요 이제 불이 들어오는데 제가 드라이버를 안 가지고 왔어요. 드라이버도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마지막에 불 켜는 것까지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보다는 이 하고 있는 걸로 바꿔볼게요. 얘를 다시 뽑고요. 완도도 뭐 여기 이렇게 보시면 밑에 보면은 나 땅바닥에 쓸렸소 지금 뭐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아머드 배트맨 배틀 데미지 버전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 얘랑 똑같아요. 근데 슈퍼맨이랑 한참 싸워서 막 망가진 걸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20만원 후반대 그리고 얘는 30만원 후반대였습니다. 왜 얘가 얘보다 망가지고 뭐 막 깨지고 그렇게 돼 있는데 왜 10만원이나 더 비싸냐? 익스클루시브이기 때문이고 이건 한정판들은 개수도 적게 되어 있어서 조금 더 비싸기도 하지만 지금 뭐 허전하죠. 아머드 배트맨이 나왔는데 뭐가 하나 무기가 없잖아요. 바로 크립토나이트 창이 없어요. 얘는 그래서 이 한정판에는 이 크립토나이트 창이 들어있습니다. 나 여기 지금 창 있습니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의 사실은 별반 차이 없는데 똑같은데 제가 이것까지 일단은 구입을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한번 열어보고 판단해서 너무 똑같다 그럼 도중에 하나 팔 거예요. 자 한번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뭐 박스는 특별한 거 없고 네 여기도 이렇게 배트맨 써 있습니다. 자 뭐 아 그렇죠. 빠빠빠빠빠 여기 이렇게 있잖아. 엄청 커. 와 크립토나이트 저거 엄청 커요. 요거 이렇게 들어 있고. 오 망토 나옵니다. 망토 나옵니다. 망토. 일단은 망토가 그지 같네요. 나 지금 배틀 데미지입니다 하고 있어요. 뒤에 보시면 이렇게 아 나 지금 많이 싸웠습니다 하고 있고. 오 아 그래요. 여기 보시면 벤 애플렉의 얼굴이 이렇게 드러나 있죠. 이렇게 보면. 아 괜찮지만 이렇게 영화 배드슈 마지막에 보면 이런 식으로 그렇죠 되죠. 가슴도 많이 지금 망가져 있고 이런 부분들도 다 망가져 있고 어깨 관절들도 좀 많이 나가 있고요. 다리 쪽은 하체는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하체. 사실 이거 여기서 뭐 헤드만 조금 뭐 바꿔 껴도 뭐 요런 데 빼고는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두 개 다 구입하실 필요는 없어요. 뭐 사실 지금 잘 팔지도 않지만 두 개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드네요. 뭐 발판도 심지어 스탠드도 똑같고요. 이건 살짝 씁쓸해지지? 그래도 스탠드가 조금 다릅니다. 얘는 그냥 아머드 배트맨이라고 써 있고 얘는 아머드 배트맨 밑에 배틀 데미지 버전이라고. 아무것도 없어요. 후회는 되죠. 그래도 확실히 잠시만요. 심지어 얘는 이런 이제 이거 총걸이 이거 있잖아요. 얘도 없네요. 아 한정판이어서 샀는데 한정 없이 아깝네요 돈이. 네. 아 두 개 다 사서 그런 거지 여러분. 하나만 살 값어치는 충분히 있죠. 그래도 한정판이라고 손이 하나씩 더 들었네요. 오른손 6개 네, 왼손 3개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배틀 데미지 버전과 그냥 버전의 총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 하지만 이거 하나 내가 이거 하나 때문에 배틀 데미지 버전 하나 더 산 거 아니야. 이거 이게 크립토나이트 창입니다. 자 아무튼 요것도 이제 불이 들어오는데 예, 건전지가 이렇게 들어있지요. 요것도 마지막에 불 켜는 모습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도 요거는 한번 채워봐야 되겠죠? 자 아머드 배트맨 크립토나이트 창까지 들고 있는 아머드 배트맨 배틀 데미지 버전 되겠습니다. 이 두 개 비교하는 건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손 여기가 좀 깨져 있다 뭐 가슴 이런 데 좀 데미지가 있다 망토가 이렇게 좀 찢어져 있다 그리고 여기 크립토나이트 창이 있다 뭐 요 차이 빼고는 두 개가 네,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요거를 보여드리면서 원래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던 게 바로 이 예, 그냥 일반 배트맨이죠. 그렇죠? 여기 배트맨보다 신발을 좀 더 높은 걸 신었고 이 어깨가 더 커지고 이 아머드 이 헬멧 자체도 좀 더 커지기 때문에 등치가 훨씬 더 커 보인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요 수트에 요 덧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고 요거는 이제 사실 슈퍼맨 중에 배대슈 버전의 슈퍼맨은 아니고 맨 오브 스틸 슈퍼맨인데 저는 요거밖에 없어서.
원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약간의 느낌처럼 보여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약간 위로 쳐다보고 슈퍼맨은 이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쳐다보면서 둘이 뭐 이렇게 한번 대결을 했었던 그렇죠? 이런 느낌 이런 식으로 원래 표현을 해주려고 사실 이 아머드 배트맨의 크립토나이트 창까지 있는 배틀 데미지 버전을 구입을 했습니다. 자 이제 제일 큰 거 하나 남았습니다. 아우 4분의 1 사이즈 일단 4분의 1 사이즈고 가격대는 70만원 완전 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80만원에서 한 1000원 뭐 1-2000원 빠지는 한 79만 9천원 뭐 이 정도였던 것 같고 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 이런 거 이제 다 못 사요. 예, 갖다 놓을 때도 없고 요거도 네 빌려왔습니다. 일단은 또 빌려주신 또 친한 형님 너무 감사드리고 자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박스는 보시면 아시다시피 와 나 불 들어왔습니다 아머드 배트맨 하고 있죠. 앞에는 요렇게 배트맨 대 슈퍼맨 마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뭐 거두절미하고 한번 열어볼게요. 나 오랜만에 일어섰다 이런 오랜만에 혼자서 힘든데 일단은 오 죄송합니다. 하나 뽑아볼게요. 이렇게 세버를 선뜻 빌려주는 게 쉽지 않은데 그쵸? 아 고맙습니다.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게 베이스로 보이네요. 우와! 베이스 한번 뽑아보고요. 오 돌판 밑에는 요렇게 레슈라고 이렇게 써있고 이거 뭐예요? 설마 이게 망토라고? 와 이불 아니야 이불 엄청 큰데 우와! 그리고 망토가 지금 이렇게 큽니다. 망토만 와 일단 여기 망토 살짝 두고요. 침착해. 우와 이게 지금 하나에 다 들어있네요. 하나에 또 이따 또 싸야 되니까 조심조심. 와 그다음에 크다 커. 와 요거를 여기다가 한번 꽂아 봅니다. 우와 조금만 더 힘내. 올라갈 수 있어. 오 앞으로 조금 쏠립니다. 앞으로 좀 쏠리는 느낌. 이렇게 해서 우와. 와 됐어요. 그때 마크 46 보여드렸던 거랑 약간 포즈가 비슷한 것 같아요. 앞으로 조금 전진하는 그런 느낌. 생각보다는 무기가 많진 않네요. 요거 두 개인 것 같은데? 왜 얘는 손으로 붙어있고 얘는 왜 손이 따져있지? 아무튼 주먹 이렇게 보이고 오 그냥 싹 이렇게 또 자석처럼 싹 들어가고요. 왜 굳이 이 손만 이렇게 해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도 뭐 하나 이렇게 창 같은 게 들어가면 좋을 텐데 그거는 아무리 봐도 없는 것 같고 자 그리고 헤드인데 일반 핫토이보다는 요 건전지를 조금 더 쉽게 예,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자 대망의 헤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망의 헤드 딴! 와 멋있죠? 여기서 불까지 들어옵니다. 불을 켜주고 딴! 야 멋있어! 이야 어떻습니까? 자 뒤에 따따라단 우와 요 궁디 나왔다 궁디 나왔죠? 이렇게 여기에 망토를 참 달아줘야죠. 망토 샥 해서 찍기로 얘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얘를 좀 바짝 당겨서 여기에 찍찍이를 탁 붙여주면 와 나 이거 설명서도 안 보고 잘하네. 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꽂아주면 우와 아까 살짝 조금 허전했는데 이제 제대로 된 아머드 배트맨 이야 멋있죠? 진짜 이런 오 진짜 쎄땡이다. 이거 뭐 완전 쎄구나. 자 뭐 이런 식으로 우와 뭐 다 하나하나 굉장히 다리 부분들까지 굉장히 멋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우와 아하 우와 마지막 이 헤드 조형도 너무 멋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일반 아머드 배트맨도 있고 아머드 배트맨 배틀 데미지 버전 그리고 이상훈 아머드 배트맨까지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아주 아머드 파티 했습니다. 자 이 4분의 1 사이즈나 6분의 1 사이즈 비교를 했을 때는 사실은 이 비싼 거를 뭐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또 이 스태츄와 액션 피규어에도 좀 차이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 얘는 액션 피규어라고 하기에는 또 가동성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하지만 6분의 1 사이즈의 스태츄라고 해도 뭐 굉장히 멋있는 그런 제품들을 만나봤습니다. 자 핫토이 6분의 1 사이즈 아머드 배트맨들 사이즈쇼 프리미엄 포맷 제품 스태츄까지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전에 소개해드렸던 아머드 배트맨 헬멧 여러분들이 또 굉장히 저랑 잘 어울린다고 말씀을 해주셨죠. 자
여러분들 어떻게 재밌게 보셨습니까? 재밌게 보셨다면 아야야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에 알람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아주 재밌는 것들부터 찾아올게요. 안녕.